자, 밥 도둑이냐, 밥 검찰이냐.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. 군소 챌린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첫 지목할 사람은 군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냥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? 이거 뭐야? 비닐이 있냐 이거? 야, 요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소주 한 병이에요. 소주 한 병. 요거. 자, 일단은 오랜만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 기억에 머리 쪽이 그래도 제일 맛있었던. 아, 뿔 달린 쪽이 더 괜찮아요. 여기 앞에 요 뿔. 알았어요. 어두육미죠? 오! 야. 오! 맛있어요. 네. 진짜 맛있습니다. 하나 더 먹어볼까? 맛있는데? 아, 저 화장실에 갔다 와. 오줌이 마렵네. 아이, 죄송해요. 녹화 도중에 오줌이 마려워가지고. 개소하이, 달달하이, 맞춰치기네! 그런 맛이에요. 통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. 자, 이거 정성스럽게 달인 간장에 고추까지 넣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달인 간장이에요. 맛있는 간장입니다. 레몬 보이시죠? 진짜 제대로 담갔습니다. 이거 뭐 대충 간장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간장, 달인 간장입니다 이거. 자,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군. 헌! 헐! 참피디입니다. 그날이 왔어요. 4일째 됐습니다. 군소하고 이 간장게장 소스, 밥 도둑과 밥 검찰의 만남입니다. 과연 누가 이길지, 권거가 될지, 아니면 도둑이 훔쳐갈지 공개 수배합니다, 이 사람. 좋아요 206개 누르신 분, 찌릿찌릿하죠, 지금? 그 다음에 요 분, 요거 부추기고 있어요. 요거, 요 사람. 자, 그 다음에 도배까지 하고 있죠? 예, 다 잡았어, 내가 오늘. 참 검찰입니다. 요 사람, 그 다음 요 사람, 요 사람, 그 다음에 요 사람, 파트 날리면서, 예, 악마죠, 요거. 그 다음에 요 사람, 순진한 척 하면서, 응, 안 통해. 그 다음 요 사람까지. 싹 다 검거 완료입니다, 일단. 가져오겠습니다. 아니, 궁금하긴 해요, 솔직히. 아무튼, 이런 유튜브 각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예,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, 장난으로. 자, 요거 담그는데 한 5만 원 들었어요. 5만 원. 내다버린 5만 원이 될지, 아니면 군소가 맛있는 양념 간장이 절여졌을 때는 얼마나 맛있을지 저도 궁금해요. 처음 따는 겁니다.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빰빰빠밤 빰빠밤 빰빠밤. 냄새가 아니, 냄새가 형님, 광고 좀 모자 안 붙이냐고요? 오늘 안 한 것도 아니도 돼요. 자, 일단 먹어볼게요. 후씨. 혹시나 안 뵐까봐 제가 자른 것도 넣었어요. 자른 것도 넣습니다. 꺼매져 절여졌죠? 네, 반박불가. 이렇게 많이 꺼낼 필요가 없잖아, 사실. 자, 이렇게 요만큼만 꺼내서 아주 잘 담궈졌죠? 맛있겠죠, 여러분? 고추랑 레몬이랑 다 넣어가지고 달인 간장으로 한 겁니다. 맛있는 간장으로 한 거예요. 달달한 간장. 자, 일단 썰어놓고.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징그럽다. 자, 일단은 밥도둑이기 때문에 밥 준비했고요. 일단 입가심 좀 하고 먹을게요. 아, 우아하게 와인이랑 먹어줘야 돼. 이거는 지금 그 밥도둑이랑 밥검찰이 합쳐진 겁니다. 범죄자도 아니고 정의의 사도도 아닌 누가 이길지 나도 몰라요. 군소로 김치당 저 강퇴시켜주세요. 농담인 거 알지? 아, 이렇게 거품 나서 맛있다 그러는 거구나. 거품이 나오는구만, 이렇게. 자, 한잔하시죠. 참, 참, 참. 그 간장게장 향이 나는데?
갈아입을 뻔했네.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이게 여러분들 이 군소를 그냥 삶았을 때는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. 뭔가 이 간장이 들어가니까 더 비려, 극대화시켜. 잠깐만요. 이거 어쨌든 밥을 데웠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먹을게요. 나의 오랜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먹을게요. 이 국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먹어볼게. 그래도 음식이니까, 그지?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. 미안한데. 자. 밥 도둑이냐? 밥 검찰이냐? 먹어보겠습니다. 밥이랑 먹으니까 간장을 넣으니까 맛있네. 평소에 식욕이 좀 왕성하시거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 분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예. 진짜로. 빅사이즈님? 군소 좋아하시죠?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아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한 번만. 한 번만 먹어주세요. 아, 맛 표현 한번 해줘야죠. 소보다 괜찮은데요? 아, 그래요? 이걸 먹으면 됐구나. 이님! 아, 형! 형! 아! I'm trumpet, Korea. 짱. 예, 일단은 굉장히 맛있고 제품 출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. 이게 무슨 소리야? 군소 챌린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군소 챌린지 제가 첫 지목할 사람은 산적TV 박꿈남입니다. 산적TV 박꿈남입니다. 대한민국 순댓국 콩나물국 선지해장국.